자, 우리 이미경 학생님이 원래는 어머님인데 지금 이미경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저는 이미경 학생입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미경 학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전주에서 매주 서울로 오시는데 진짜 대단하신 열정인데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해달라 당분간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가 하는 김에 예수사랑이유를 다섯 키로 치시고 싶다. C, D, E, F, G 뭐요 키로 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팁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C 코드 이 노래가 C 코드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치는 것보다 우리는 자리바꿈을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할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냐?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컴핑, 음악에는 중음이 있고 고음이 있고 저음부가 있는데 중음부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포지션을 하고 밑에서 이렇게 치면 뭉개지니까 이렇게 되고 위에서는 이렇게 또 띄어서 치고 자, 그래서 가장 낮은 리미트가 여기 컴핑에서 그리고 가장 높은 리미트가 여기 요 안에 모든 키의 12키의 마이너, 메이저, 도미넌트 코드를 다칠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중간인 여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4비트로 치면 자, 지금 우리 한 거는 그거 썼어요. 뭐냐면 트라이어드, 삼화음. 우리가 삼화음 자리바꿈을 외웠었으니까 얘네들을 가장 가까운 F 칠 때는 D마이너. 이거 할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탑노트 새끼손가락으로 누르시는 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자, 그럼 이게 D 코드로 간다면 따다다 다다다다 네, 이렇게 E 마이너 이것도 살짝 높아.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 키, 이거 높다. 그러니까 여기로.
그리고 그 다음은 F. 여기. 자, 이런 식으로 키를 바꿀 때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시작을, 이것도 높아. 그래서 시작을 요렇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요 언저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분포군이 여기에 있어야지 이제 뚜두두 이런 식으로 왼손은 뭐 상관없어요. 어디서 치시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까운 데서 가야 되고, 오른손 특히 탑 노트 생각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연습하세요. 그래서 C키, D키, E키, F키, G키 이렇게 쳐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이렇게 메트로놈에 맞추셔가지고 사마음을 완벽하게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C키로 제가 아르페지오를 한번 쳐드릴게요. 그래서 따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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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니 이거는 16비트고 8비트 아르페지오로부터.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친 거를 예수 사랑 이건 8비트 그 다음에 이것도 5키로 치시고, 근데 자리바꿈을 꼭 G키면 이 정도로, 만약에 이 정도 자리바꿈을 하면은 이게 513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G키로 숫자로 513 하면 너무 높아. 그래서 이때는 이 포지션 이렇게 되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라 그래, 티 안 나게 내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를 유지하면서 원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triad가 사마음만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르페지오를 음은 뭐 상관없어요.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되고 이걸 쓰셔도 되고 근데 높이가 아주 중요하니까 네, 비트 1 and 2 and 3 and 4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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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nd 2 and 이런 식으로 3 and 4 and 요거를 잘 신경 써 가지고 예수 사랑해요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키 여섯 키 일단 뭐 검은 건반은 안 치셔도 되니까 여섯 키로 예, 암기를 해서 또 저한테 또 리액션 아 뭐냐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걸 듣고 어디 고쳐라 어디 고쳐라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요것을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그 밖에 또 많은 초보자들이 제가 사실 개초보라고 해놓고선 되게 어렵게 친 게 많으니까 요 정도는 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요 곡. 우리 김미경 학, 야, 이미경. 김미경이 아니고, 이미경 학생이, 신청하신 곡이니까, 예. 여러분, 그러면은, 아, 여러분이 아니고, 이미경 학생님께서는 열심히 연습을 해오시기 바래요. 예. 그러면 허리 빨리 나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왜 이렇게 어색해? 동영상 강의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